12월 이벤트로 이런 종목들 무료 체험할 때 같이 들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TV 한성욱입니다. 김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금일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고 두산 로보틱스 흐름 좀 같이 볼게요. 오늘 양시장 흐름 좋아요. 코스피 0.41%, 코스닥 0.64% 상승해주고 있고, 코스피는 양매수, 코스닥은 양매도. 근데 물량이 적어서 의미 없고요. 선물시장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결국 그 한줄평 시장 좋았다. 두산 로보틱스 좋았냐? 나쁘지 않았다. 요 정도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제가 구체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투신 연기금 프로그램 매도는 3만 주 정도 나와주고 있는데 의미 단 하나도 없고요. 지금 기관들이 매수하는 물량을 개인들이 나와주는 물량 기관들이 다 잡아주고 있는 거, 이거 너무나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2거래일 동안 지금 연속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최근 2거래일 나와준 이 윗꼬리의 흐름은 앞구간의 매물 소화입니다. 여러분, 이거 매물 소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아래구간으로 한번 흔들었다라고 해도 바로 종가 관리 만들어주고 기관들 매수 유입 들어와주고 그러는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윗구간에 신고가를 가주지 않는다라고 하고 아래로 내려와준다라고 해도요, 이거 물량 받고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근데 지금 흐름을 봤었을 때에는 올라갈 준비를 어느 정도 다 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올라갈 준비가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별다른 이슈거리가 터지지 않는 이상 두산 로보틱스는 여기서 긍정적인 흐름을 도출해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그 결과값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두산 로보틱스 당연히 누군가는 뭐 적자기업이 시가총액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적자기업 논하는 사람들은 일단 여러분 귀 닫으시면 됩니다. 네, 이 금리나 사이클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기업 가지고 실적을 먼저 논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한번 보고 싶습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이게 고평가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렇게 따졌으면 여러분, 대한민국 저평가 기업군들은 왜 안 가요? 고평가 기업군들은 빠져야 되는데 저평가 기업군들은 왜 안 올라가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못 하실걸요? 동일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요소를 다 파악을 해 나가야 되겠다만, 실적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시가총액이 큰데 실적이 안 나와도 제일 크게 붙여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흑자 전환이라는 거예요. 흑자 전환이고, 이제 여기에서 시장 파이와 범위가 급격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흑자 전환 이후 영업이익 1000억 달성까지 1년도 안 걸린다, 뭐 이런 뉴스 하나면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의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은 다 커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식이고, 그게 시장에서 CR도 안 먹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가지고 논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실적 논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걸러 들으세요, 여러분.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흐름 좋습니다. 여기서 올라갈 준비가 되어 가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뭐 빠르면 내일일 수도 있겠네요. 빠르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 될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바로 올라가주지 못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겁먹을 구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겁먹는다? 주식 투자 그만해야죠. 이런 주도주급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 등락폭을 못 견딘다? 그러면 애초에 그냥 바닥에 있는 종목 뭐 아무거나 사놨었어야죠. 뭐 네이버 카카오 사야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한번 이해해주세요.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희 허빙제TV 12월까지만 VIP분들한테 드리는 테마 대장주와 시장 주도주급 종목을 우리 무료체험에서도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신청 안 해보셨다고 하면 꼭 신청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있고 누르시고,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 깔끔하게 두산 로보틱스 보고 왔습니다 정도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